빼고는 나와야 돼. 안 남아요. 근데 물어봐도 도대체 우리 얼마 팔아야지 돈이 남냐고. 그러면 모른대. 아니 당신이 돈 관리하는데 왜 맨날 모른다 그래. 난 이해를 못 하겠네. 그러니까 자꾸 되돌림표가 옛날 과거를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. 나한테 살림을 맡기든지 아니면 본인이 할 거면은 제가 제시해 준 카드값이 있어요. 많으면 300. 좀 알뜰하게 하면 250. 4인 가족. 가게 들어가는 부자재까지 아~ 포함입니다.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나? 그러게요. 부자재까지? 아, 가게에 뭐 야채, 부추 그거 일주일에 넉넉 잡고 15만 원이면 될 거예요. 제 생각에는. 그러면 한 달이면 60인데 그래, 가게 그냥 100만 원.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 50만 원, 150. 진짜 막 이것저것 다 사먹고 외식하고 배달해도 100만 원, 뭐 250. 뭐 상황에 따라서 50만 원 더 썼어. 그럼 300만 원. 그거 그러면 300이면 딱 되거든. 넉넉 잡고.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계산 못하고 복잡하니까 날 줘, 내가 한다고. 네가 그걸 왜 가져가?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줘야 돼? 오호. 네. 남편분이 처음에 빚이 2,500 있다고 들으셨잖아요. 그때 아내분이 이거를 뭐 어디에다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나 뭐 예상 같은 걸 하셨어요? 이 사람은 처음에 뭐 생활비 안 줘서 썼다 그랬어요. 생활비로. 그렇게 믿으셨어요? 네. 그대로? 생활비를 안 줬으니까 안 줘서, 썼어요, 그렇게. 안 줘서 썼다 그러는데 카드 내역서에서는 내역을 보니까 네네. 잔잔한 걸 많이 샀어요. 뭐. 네.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10개, 5만 원짜리 20개 막 이런 식으로 2~3만 원짜리 잔잔한 걸 많이 사더라고요. 화장품도 뭐 할부로 사고 뭐 옷 네. 사고 어디 뭐 택시 타고 다니고. 그때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친구도 만나고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도 그때는 이제 그 서비스직이 일했으니까 백화점에서 일을 했으니까 발라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때는 이 사람 그걸 이해를 못해요. 그 친구를 만나고 커피 마신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걸 다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에 되게 예민해요. 돈에 되게 예민한지를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팬티 한 짝도 안 사 입었어요. 팬티가 진짜 찢어질 정도로 입고 했었어요. 저 만날 시점, 그 시점에. 그 보험도 하나도 없었어요. 남편분은 굉장히 알뜰하신 분 맞는 것 같아요. 알뜰하시고 절대 돈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끔 택시도 타고 고가가 아닌 옷을 사서 입고 출근하고 화장품을 사서 바르는 거를 사치라고 생각을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빚이 생활비를 썼느냐 사치를 했느냐는 다른 관점이잖아요. 그죠?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 내용이 네네. 많아요, 그런 게. 그 한번 들어볼까요? 남편분이 확인하셨을 것 같아서. 네네네. 아,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이 썼어요. 그 개수를 막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3만 원, 5만 원짜리 막 이런 거. 그거 하여튼 이런 저런 거를 좀 많이 쓰고 많이 샀어요.